현대기아차 결항 관련 이야기, 이제 다들 말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하시죠? 요즘은 수입차 관련 소식들도 자주 내보내드리고 있는데 이번엔 또 현대기아차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잊을만 하면 나타나는 품질 문제,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오늘은 무슨 일이 생긴 건지 한번 살펴보시죠. 여러분, 틀린 그림 찾기 사진 아닙니다. 실제로 출고된 그것도 10월 5일 꽤 최근에 출고된 카니발인데요. 저는 처음에 제가 잘못 본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보이시나요? 컵홀더 색이 완전히 다르죠? 하나는 베이지색, 하나는 노란색입니다. 카니발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최근에 저희가 카니발 하이리무진 떨림 현상에 대한 영상을 하나 내보냈었잖아요. 몇 달 전에는 부식 관련 내용도 다뤘고요. 이 사진의 경우 조립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건데 해결하려는 과정에서도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자, 먼저 문제의 사진을 다시 보시죠. 해당 카니발 차주는 10월 5일에 카니발을 출고하고 3열 정리 작업을 하다가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색이 다른 컵홀더 때문이었죠. 아니, 아무리 사람이라 실수할 수 있다지만 이건 좀 선을 넘었네요. 더 문제인 것은 기아의 태도였는데요.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한 사과는 일절 없다가 갑자기 전화가 와서는 부품이 수요일에 도착해서 교체가 늦어질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차주는 부품을 갈아달라고 한 적도 없었으니 이런 대처에 더 화가 났죠. 그도 그럴 것이 이거 완전 새 차잖아요. 출고한 지 이제 보름 정도 된 차를 뜯고 다시 끼우고 할 거라는 대처에 화가 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기아 측은 화가 난 마음은 알겠으나 교체가 불가피하다라는 태도를 고수했죠. 담당자에 따르면 공장에서 차가 출고되면 회사에서는 책임지는 게 없고 모든 책임은 AS 부서로 넘어가는 게 이유였습니다. 여기에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인지 서비스로 엔진오일 교환권을 제안하기도 했죠. 여기서도 놀라운 건 그럼 저 베이지색 혹은 노란색 컵홀더의 짝꿍은 어디 있을까요? 다른 카니발에 똑같이 들어갔겠죠? 해당 차주에 따르면 같은 날 생산 물량에 똑같은 물량이 한 건 더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는데요. 그분도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시면 레전드가 될 것 같은데 뭐 아직 소식은 없네요. 해당 차주는 매번 이런 식으로 사고 처리를 하니 생산 라인 작업자들 경각심 없이 발로 조립한다는 이야기나 듣는 거 아니냐, 제조도 잘못이지만 이걸 검사했다고 추라하는 게 어이가 없다라며 답답한 심정을 밝혔습니다. 네티즌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죠. 보이는 곳도 저 정도면 안 보이는 곳은 어떨까? 장난감도 저렇게 조립은 안 한다. 발로 조립하니 저 모양이지. 라인에서 스마트폰 보고 게임하면 조립하는데 저렇게 안 되는 게 더 신기하다. 저게 고의지 실수일 수가 있나? 이런 반응들이 줄을 잇습니다. 사실 카니발은 출시되자마자 품질 관련 이슈가 끊이지 않은 모델이기도 하죠. 오죽하면 카니발 동호회에서는 신차 검수 시 꼭 점검해야 할 부분 리스트를 만들기도 했는데요. 이게 조금 사실 아니 많이 길어요. 자,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트렁크 단차, 고무 몰딩 휠, 조수석 워크인 조립 불량, 내비게이션 디지털기 설정 누락, 슬라이딩 도어 안쪽 불량, ISC 작동 시 내비하는 꺼짐, 루프렛 조립 불량, 안전벨트 파손 및 흠집, 풍품 및 열쇠 시트 미작동, 2열 공조기 작동 불량, 엔진오일 누유, 터보 차저 결함 불량. 이거 다 신차를 사면서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구독자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저희가 경운기처럼 떨리는 카니발 차량에 대해 영상을 내보냈잖아요. 해당 카니발 차주는 무려 7천만원짜리 신차를 구매하고도 심한 엔진 떨림 현상으로 여러 번 서비스 센터를 다녀와야 했습니다. 기아 측은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말하긴 했지만 아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계속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빨간 녹이 쓸려했던 이 카니발도 기억하시나요? 제보자가 작년 9월 중순에 차를 구매하고서 2만 킬로 조금 넘게 운행한 후 올해 6월경에 발견한 문제인데요. 나온 지 10년쯤 된 차도 아니고 구매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차에 이렇게 녹이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기아 측은 정상이지만 정 불편하면 교체를 해주겠다라는 입장이었죠. 그래도 불안했던 제보자는 직접 방청 처리를 했는데요. 일반인인 제보자가 직접 러스트 트리트먼트를 도포하면서 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대기아차 신차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품질 관련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하나하나 곱씹어보면 모든 자동차는 각자에게 정말 소중한 자산인데 10년 이상도 탈 수 있는 차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면 화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실제로 저희와 인터뷰를 했던 차주분이 한 말씀이시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면 해당 브랜드에 대한 고객들의 충성도는 날이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현대기아차뿐만 아니라요, 이건 다른 국산차 브랜드나 요즘 잘나가는 수입차 브랜드에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결함이나 품질 문제 관련 불만을 겪고 계신 차주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죠. 서비스센터나 제조사의 대응을 이해할 수 없다. 한국 소비자들을 완전 호구로 본다. 그들이 한국 소비자들을 만만하게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해도 별 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사람이 하는 일에는 실수가 나올 수 있죠. 하지만 같은 실수가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그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소비자들이 마음 놓고 안전한 신차를 구매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며 영상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포스 이슈플러스였습니다.